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비인후과 정보 플러스 시간에는 코 막힘증의 큰 원인의 하나인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격 만곡증 하면 굉장히 전문 용어처럼 들리는데요. 간단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비중격 만곡증이란 코 안에 있는 뼈가 휘어서 숨 쉬는데 답답한 그런 증세를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비인후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귀, 코, 그리고 목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시는 병원인데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비인후과 환자들을 접하면서 제가 느낀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귀와 목은 상당히 예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귀가 막히거나 귀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목이 아플 때 금방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병원을 찾으세요. 그러나 코는 의외로 상당히 무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가 심하게 막혀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힐 수가 있겠지만 코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해서 거의 입을 벌리고 숨을 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의 질환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너무 많이 진행될 때까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코 질환 중에서 코 막힘증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비중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죠.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중격이란 우리 코 안에 있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물렁뼈, 연골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우리 왼쪽 코와 오른쪽을 갈라주는, 나누어주는 경계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칸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중격인데요. 비중격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은 뼈입니다. 옆에서 보면 비중격의 앞쪽은 연골로 되어 있고 뒤쪽은 경골로, 그러니까 딱딱한 뼈로 되어 있지만 워낙 비중격 자체가 얇기 때문에 휘어지기가 쉬운, 다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 비중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를 다치시고 코의 바깥쪽에 별로 문제가 없으셔서 괜찮다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바깥에 보이지 않는 쪽 깊숙이 있는 비중격이 휘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정상적인 비중격은 코 가운데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똑바른 것이 정상인데요. 이 비중격이 외상, 타박상에 의해서 휘어지기 쉬운 것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바깥에 상처가 나거나 또는 외상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가 자라는 과정에서 사춘기에 바깥쪽 코보다 안쪽에 있는 코뼈가 더 많이 자랐을 때 자연적으로 휘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비중격입니다.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졌을 때 원인이 타박상에 의해서 휘어지거나 또는 코가 자라는 과정에서 휘어지든 원인과 관계없이 휘어진 비중격은 코 막힘증을 유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 영어로 얘기하면 deviated nasal septum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치료법은 교정수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중격 수술하게 되면 이것이 코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중격은 코 안에 있는 뼈이기 때문에 코 바깥의 모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비중격을 교정한다고 해서 코 바깥의 외관적인 모습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비중격 교정술이 상당히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원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outpatient surgery, 그러니까 수술하시고 곧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치료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비중격을 교정하기 위해서 코 안쪽에 절개선을 만들게 되고요. 그 절개를 통해서 코뼈, 휘어진 코뼈를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녹는 실로 봉합한 것을 바로 비중격 만곡증 교정술, 영어로 septoplasty라고 합니다.
통증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수술도 아니고 하루 정도 쉬고 나서는 출근이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 막힘증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이 비중격 만곡증일 경우 교정을 통해서 코로 다시 숨을 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 막힘증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코 안쪽에 있는 뼈가 휘어지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어른분들도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외상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코를 어디에 부딪히거나 그런 다음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코 숨 쉬는데 좀 답답해졌다. 또 그 다음에 코를 더 골게 된다 이러신 분들 또 어린이들은 보통 코 막힘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어린이들을 봤을 때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어린이들 다 이 비중격 만곡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진단 받으시고 만약에 비중격에 문제가 있으시면 거기에 맞는 치료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